조이입니다. 네, 조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그 토론토가 아니고 토론토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캐나다 전역에 여러 가지 한인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CBN 프레스라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인들한테 국제나 토론토 일상 아니면 토론토 여행, 토론토 정보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캐나다의 전역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현재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. 최근에 그 매체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.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토론토에 진짜 살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아니면 뭐 토론토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컨택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의 영상을 같이 이렇게 올리고 제 영상도 올라가고요. 제 영상을 포함해서 다른 그런 캐나다에 지내고 있는 유튜버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생겼어요. 한 번 더 박수! 그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유튜버들과 또 다양한 그런 현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. CBM 채널 오픈 영상은 제가 이 위에다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.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 영상이 거기에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. 2월 1일부로 계속 이제 영상이 쭉쭉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곳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그쪽에서도 저를 만날 수 있고요. 또 다른 다양한 유튜버들을 그쪽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세요. 다양한 시청자들을 만나고 또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CBN 프레스한테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는 좀 이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재밌고 진중하게 한번 임해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. 2018년에는 제가 꼭 영상을 꼭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자주 올리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저는 그래서 지금 또 편집을 하러 갈 거고요. 네. 되게 관광이야. 그래서 얘기는 내가 여기다 놔도 오빠가 보여 이렇게 해도. 그러니까 내가 보이네 지금? 내 브이로그 카메라를 항상 들고 왔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카메라가 커가지고 수업 때 못 꺼내고 그랬잖아. 근데 이제 꺼낼 수 있어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기집애 같아. 이거 문희준 같아 오빠. 근데 나 오늘 들어오면서 살짝 문희준인 줄 알았어. 여기 보고 인사하면 안 되지. 여기 보고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문희준입니다. 네, 문희준입니다. 핸드폰에 이렇게 이 프리뷰가 나와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지. 방금 그룹 짰어요. 한 3분만 찍자. 지금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쉬는 시간이야. 우리 교실을 보여줄까? 오늘 월요일 아침 8시.. 깜짝이야. 어씨 부담스럽잖아. 오늘 월요일 아침 8시 수업인데 사람이 꽤 많이 왔어. 근데 이제 수업 시작하나봐. 안녕.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. 오후 2시에. 그래서 오전에 지금 스튜디오 가서 오늘 그 촬영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가가지고 촬영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갈 것 같아요. 와, 사람 엄청 많아. 지금 저는 출근하기 전에 백화점에 왔어요. 그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좀 사려고. 오늘 촬영이 좀 이렇게 비치 룩? 막 비키니나 이런 것들을 찍는 거라서 그런 거에 어울릴 만한 소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. 근데 모자가 필요해.
이런 식으로 생긴. 안녕하세요, 조이입니다. 제품들을 사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. 지금 오픈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. 10시 오픈. 10시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가 몇 층이지?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. 오늘 촬영할 옷 중에 그 저희 샘플도 하나 들어가야 돼가지고. 모델이 오기 전에 아주 급하게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.